보고 싶어. 당신 연기 천재. 대띵작. 그리 설렘이. 웃기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이게 뭐야. 오져요. 미쳤습니다. 네가 먼저 예뻐. 그럼 뽀짝뽀짝하고 눈호강이 되는. 잘생겼어. 너무 섹시해. We are like. 안녕하세요. 자칭 타칭 드라마 덕후 마롱입니다. 제가 작년에 올렸었던 인생 드라마 추천 영상, 그 영상에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올해에도 2019년 드라마롱대 연기 대상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은 매우 아주 리얼리 정말 저의 주관적인 취향과 평가로 지난번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 취향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엔 제가 만들고 제가 지정한 상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에도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짤막하게 나오는 스토리는 따로 캡처를 띄워놓도록 할 거고요. 감상평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번에도 영상 댓글을 진짜 많이 달렸는데 이번에도 제가 언급하지 못한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 속에 언급되지 않은 드라마들도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짧은 감상평을 넣을 테니까 찐 드라마 덕후분들은 그 고정 댓글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감상평도 마구마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아역상부터 시상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필구 역할을 맡은 김강우님입니다. 뭐 동백꽃을 보신 분들이시라면 정말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이 친구를 미스터 선샤인 때그 유진초이 어린 시절 그 역할로도 봤었는데 정말 너무 똘망똘망하게 생겨가지고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부분도 있고 약간 찡그리고 투정 부리는 그런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는 연기할 때 진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정말 서럽게만 우는데 아 필구 너무 귀엽고 너무 연기 잘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한명더 꼽자면 황후의 풍경에서 아리공주 역할을 맡은 오아린 양. 이 친구도 정말 연기 너무 귀엽게 잘합니다. 사실 그 황후의 풍경에서 진짜 싸가지 없는 그런 공주 역할을 맡았는데 너무 얄미운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번엔 VIP에서 그 황후의 풍경에서도 같이 나왔던 장나라님이랑 같이 또 만나는 씬이 있었는데 괜히 제가 더 반가운 느낌? 아, 그 둘의 케미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약간 필구랑 아리공주랑 둘다 그런 쫀득쫀득하게 뱉으면서 사이다 형식의 대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캐릭터상을 줄 거예요. 솔직히 캐릭터상은 주연 배우들보다도 조연 배우분들이 정말 맛깔나게 잘 살리는 역할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반박불가, 동백인의 모든 출연자분들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찌질하기도 한 그런 캐릭터들을 되게 미워할 수 없게 와닿게 표현을 잘했던 것 같아요. 뭐 황룡시기부터 해가지고 준기 엄마, 노규태, 향미까지 완벽하게 모든 캐릭터들이 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작가님이랑 감독님이 모든 캐릭터들을 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냈다는 게 느껴지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캐릭터들이 주옥 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이하 검불류. 거기에서 차연 역할을 맡으신 이다희님입니다. 보면서 정말 너무 멋있고 뭐 자기 관리며 성격이며 진짜 다 너무 워너비였어요. 스타일링까지 너무 본받고 싶은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셨어요. 사실 뷰티 인사이드 이다희님 역할 맡았던 그 역할도 진짜 너무 좋았는데 이번 차연 역할을 계기로 정말 이다희님한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은 그 차연 역할을 보고서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멜로가 체질의 여자친구들 3인방입니다. 3명의 캐릭터 모두 다 다른데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려지고 캐릭터 한명한 명의 서사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라도 연기력이 떨어지거나 캐릭터를 잘 살리지 못하면 이게 비등비등한 그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근데 세분다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캐릭터를 쏙쏙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3명의 조화도 굉장히 좋았고 정말 나중에 저렇게 진짜 찐 친구, 진짜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저렇게 살고 싶다, 너무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있는데요. 이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스파이캐슬의 스앵님 외 어머니 3인방입니다.
사실 제가 이수임 캐릭터는 좀 싫어해가지고 빼버렸는데요. 정말 딱 스앵님 그 캐릭터상 정말 드려야 되고 연기상 진짜 드려야 할 정도로 완벽하게 김주영 선생님을 소화해내신 김서영님, 그리고 원래 원조 스카이캐슬 어머니 3인방 플러스 그 1화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떠나신 영재 엄마 김정나님,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눈밭에서 다들 아시죠? 그분까지 완벽하게 연기력도 너무 출중하시고 다들 굉장히 그 진지한 상황 속에서 웃기는 장면들은 또 포인트를 살려서 잘 웃기세요. 뭐 예서 엄마, 노승혜, 찐찐이 말해 뭐해요. 완벽한 캐릭터 소화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상은 스타일링 상이에요. 사실 이 스타일링 상은 여러분들도 저의 취향을 아신다면 누가 상을 받을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호텔 델루나의 장만월. 진짜 제가 장만월 스타일링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제가 스타일링을 위해서라도 호텔 델루나를 한 번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유님 팬질을 하면서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아이유 팀 헤메스 진짜 최고됩니다. 그게 매 장면마다 막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이 다 바뀌는데 다 너무 예쁘고 다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하나하나씩 다 따라해보고 싶은 그런 헤메스를 보여줬어요. 그 매회 바뀌는 장만월 스타일링에 그거 다 저장을 해가지고 그 장만월 사진만 진짜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동백꽃 필무렵의 준기 엄마. 아, 준기 엄마 메이크업 진짜 혁신적이죠. 정말 약간 시골 동네에 메이크업이 좀 서툴러서 하얗게 분칠하시고 좀 막 이런 갈매기 눈썹에 이 옛날 섀도우 같은 거 바르시고 그런 포인트를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약간 이렇게 껄렁껄렁 해가지고 넌 나 있어? 난 댄서. 아. 왜 나 있어? 난 댄서. 아, 동백꽃 필무렵 스타일링 진짜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커플상도 있는데요. 아, 사실 베스트 커플 너무 많잖아요. 저는 조금 마이너한 취향으로 베스트 커플을 뽑아봤습니다. 자, 올해 저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했던 건블유의 차연, 설지연 커플입니다. 아, 이 둘의 서사가 정말 너무 바람직하고 둘의 첫 만남부터 진행되면서 약간 마지막에 이재용님이랑 그런 키스씬에서 이렇게 손 잡고 막 이런 것까지 너무 입문 만개, 진짜 광대승천, 이런 게 바로 대리설렘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커플이었어요. 저는 건블유의 그 메인 커플들보다도 이 서브 커플들이 더 보고 싶고 계속 언제 나오나 기다려지고 둘의 에피소드가 계속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커플이었는데요. 사실 이다희님이 키가 되게 크신 편이어서 남자 배우분들이 그 키에 맞추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근데 이재용님이 이다희님보다 더 커가지고 키 차이도 괜찮았고 아, 둘 보면은 그냥 이렇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주 대리 설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메인 커플이지만 동백이. 사실 황용식이가 너무 강했어요. 아, 요즘 세상에 그렇게 직진남, 순정남 너무 훅훅 들어오는데 귀엽기도 하고 그렇게 사투리 쓰다가 전설에 네가 먼저 했다. 저 진짜 강스카이님 그 목소리 완전 좋아하거든요. 처음 막 아우 동백씨 왜 그래요 이랬던 그 목소리에서 너무 설레가지고 와, 저 입꼬리 찢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심장아 나대지 마. 제가 동주 영화 보면서도 그 강하늘님 목소리에 너무 치였었는데 아, 사실 그 동백이 커플은 동백이가 한 30% 정도 하고 용식이가 70% 하드캐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번외로 홍자영 노규태 커플도 능력있고 엄청 도도한 홍자영과 찐따 찌질이 같은 느낌의 노규태 둘의 케미도 엄청 재밌었으니까 동백꽃은 진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OST상인데요. 뭔가 소름이 돋거나 그 장면의 맛을 한껏 살려주는 건 OST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OST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연도 OST상은 호텔 델루나입니다. 아니, 호텔 델루나는 정말
이 음악 감독님이 혹시 나의 다른 자아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라인업을 딱 꾸려주셨어요. 뭐 태연님이나 거미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OST 강자니까 어 그렇지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 고맙지 할 정도지만 뭐 폴킴, 10cm, 헤이즈, 펀치 그리고 진짜 청아님 저는 떠오르는 신흥 OST 강자는 청아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아님이랑 펀치님 특유의 음색이랑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드라마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어떻게 또 아시고 혹시 드라마 관계자분이 보신다면 여기 호텔 델루나 정말 OST 맛집이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호텔 델루나에 대해 짧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죽은의 태양, 도깨비, 생가치유로 행방불명 이런 느낌을 살짝 조금씩 섞어놓은 듯한 느낌인데 그래도 스토리도 흥미진진하고 되게 주연 배우분들도 되게 귀엽게 잘 하시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OST랑 스타일링 이런 것들이 정말 보고 듣는 재미가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피오님이랑 미나님 나오는 부분은 조금 미스인 것 같고 그런 부분만 조금 빼면은 그래도 최우수상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또 음악에 정말 신경 많이 쓴 드라마 스카이캐슬 있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진짜 2019년을 강타한 드라마 OST 하면은 위올라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진짜 한 몇 년간 예능에서도 계속 쓰일 것 같아요. 약간 도깨비 느낌으로. 그 외에도 여기 음악들은 정말 흔한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OST 라인업이 아니라 약간 클래식이나 마이너한 음악들을 정말 장면 장면에 적재적소에 잘 맞게 사용을 해가지고 드라마의 긴장감과 그런 대립구도 이런 장면에서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음악감독분 진짜 배우신 분. 다음으로는 대사상인데요. 이건 제가 이거 하나를 놓고서 만든 상이에요. 멜로가 체제. 이런 청춘시대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되게 공감할 대사들이 많이 나오고 청춘시대의 어른 버전, 30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막 밖에서 드라마 보면서 엄청 웃더라고요. 현실 웃음을 정말 많이 터트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사람들 감성과 속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팩트폭력적인 그런 대사들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훅훅 하지만 담담하게 들어오는데 이걸 딱 담담하게 웃기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대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많고 극은 되게 차분한 편인데 대사들 간의 그 간격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티키타카가 정말 잘 되는 드라마입니다. 이건 제가 진짜 스토리가 막 엄청 흥미진진하다 충격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서 대상을 못 주는 거지 살짝 마이너하고 좀 차분한 감성으로는 대상을 줄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딱 제 나이 때쯤? 이맘때쯤에 그런 동년배들이 공감할 만한 대사들이 많아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출상인데요. 이제 살짝씩 겹치는 드라마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스카이캐슬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19화까지는 대띵작. 이거 뭐 시청률도 도깨비를 넘었다고 했나? 그 정도로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은데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정말 연기력이 너무 출중하셔가지고 그래서 19화까지는 빨리 다음화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급 드림아이 19화까지는 진짜 흥미진진한 그런 JTBC 드라마였는데 갑자기 마지막 회에서 KBS 드림아이가 되었어요. 그 마지막 회가 진짜 좀 아쉬워서 그렇지 이 드라마는 정말 소품이면 소품 그리고 뭐 음악, 연기력, 카메라 구도랑 그런 흔들리는 그런 섬세한 촬영 디테일까지 완벽한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멜로가 체질 아까 감상평에 덧붙이자면 이게 연출도 되게 신선했어요. 일단 이 드라마가 PPL이 미쳤습니다. 진짜 PPL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작가님이 잘 쓴 건지 감독님이 연출을 잘한 건지 이게 대놓고 PPL을 하는데 밉지가 않아요. 제일 충격적인 예시를 들자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여주가 방귀를 끼고 남주가 그걸 모른 척 하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가 그 방귀에 반응을 해서 그거를 모른 척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그 공기청정기 PPL이라는데 커플 사이에 방귀를 튼다 만다 하는 그런 주제로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뭐 일반 드라마 PPL 같은 경우는 데이트 가기 전에 똑같은 브랜드로 줄지어진 아주 잘 정렬된 화장품들 중에 뭐 립스틱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거울을 보고 바르고 그리고 데이트를 나간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진짜 성의 있는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성의 없이 대놓고 PPL을 하는 장면도 있는데 그건 그거 나름대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더라고요. PPL 말고도 주인공들 모두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약간 화면을 쳐다보고서 얘기를 하는 플랫하고 담담한 대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쭈르르륵 대사들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일반 드라마랑 연출이 정말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딱 보면서 아 연출이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 퍼주기 같겠지만 이것도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건불들. 이거 연출도 굉장히 예뻤어요. 이것도 장면 구성이나 약간 화면 분할, 뭐 OST의 배치 같은 것들이 그 영화가 꼭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꼭 언급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거 딱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이 맘맘무의 노래 요거 딱 나와주면은 막 내가 커리어 오면 된 것 같고 굉장히 일의 능률도 잘 오를 것 같고 해가지고 저도 바쁠 때 막 틀어놓고 작업을 했었는데 드라마지만 되게 영화 같은 색감과 연출 그리고 편집, OST, 연기력 다 갖추고 여자들 간의 그런 성장 드라마 그런 느낌까지 다 좋았는데 살짝 남자 배우가 아쉬웠어요. 그 남자 주인공분이 장기용님인데 다른 드라마에서는 괜찮게 봤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유독 살짝 스킵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드디어 연기상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인지도보다 그냥 딱 보면서 와 연기 진짜 잘한다 라고 느꼈던 분들에게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 연기상 여기에서는 우리 여진구, 진구 오빠. 여진구님은 이번에 왕이 된 남자, 절대그이, 아이폰들이 아니라 호텔 델루나 이렇게 세 가지 작품을 하셨는데요. 제가 해품달 때부터 정말 팬이었는데 와 진짜 여진구님 연기 정말 잘하십니다. 왕이 된 남자가 1인 2역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 약간 좀 바보같이 멀뚱멀뚱하는 그런 느낌이랑 왕이었을 때 그 약간 미치광이 같은 느낌? 너무 섹시. 역시 진구 오빠 당신 연기 천재야. 제가 절대그이는 1화만 보고서 하차를 해서 뒤에는 잘 모르겠는데 호텔 델루나에서도 정말 그 살맞고 쓰러져서 이러는 그런 장면이나 연기 디테일이 그 아역 때부터 이어져온 그 연기 짬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울음을 참다가 나중에 막 울고 어쩜 그렇게 우는 연기를 너무 잘해요. 여진구님은 살짝 괴로워하는 연기 속에서 그 연기 디테일의 진가가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여진구님 우는 거 많이 찍어줘요. 계속 울리고 싶네. 그리고 여자 연기상은 우리 김혜윤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스카이캐슬로 데뷔를 한 그런 신인인 줄 알았는데 은근 연기 내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스카이캐슬로 막 주목받기 시작해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혜윤님 이름을 알기보다는 예서, 마멜공주 이게 더 강했잖아요. 그래서 전 예서 역할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다음에 무슨 역할을 맡으면 잘 소화를 못할 줄 알았어요. 스카이캐슬 예서 역할이랑은 정말 다르게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의 은단호 역할은 조금 가볍고 발랄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이걸 흡수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더라고요. 어하로는 찐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약간 아이돌분들이나 웹드라마 출신 배우분들, 신인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이게 내용 특성상 좀 유치한 그런 컨셉이나 대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단호 역을 맡은 혜윤님이 중심을 잘 잡지 못했으면 정말 유치하고 흐지부지 되는 그런 드라마가 됐을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도 초반에는 진짜 혜윤님 대사가 80% 정도라고 했어요. 어하루 단호의 깨발랄한 모습부터 침착하고 약간 병약한 모습 그런 연기부터 스카이캐슬에서의 싸가지 없고 신경질적인데 그렇다고 그 상황을 이해하면 그렇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예서의 역할까지 정말 잘 소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단호 예서 역할을 맡은 김혜윤 마멜 공주님께 이 상을 바칩니다. 여자 연기상은 한 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정말 활약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김선영 배우님입니다. 원래 응팔에서 선우 엄마로 많이 알려지셨던 분인데 올해만 해도 은주의 방, 로맨스는 별책부로, 그녀의 사생활, 18의 순간, 동백꽃 필 무렵, 사랑의 불시착 이렇게 다 나오셨더라고요. 여기에 빠진 게 있는데 배가본드에서 또봉이 통닭 아주머니로도 나왔어요. 근데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배우가 보기보다 캐릭터가 보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 생각해보세요. 준기 엄마 완전 인상 강하죠?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도 그 사연 가진 약간 서영아 팀장님, 그리고 18의 순간에서 학업에 집착하는 그런 수빈 엄마, 그리고 또 그녀의 사생활에서 완전 엄관장님, 그 역할도 진짜 최고였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에서 북한 사투리 쓰면서 연기하시는 아주머니까지 이 역할들이 완전 생생하게 캐릭터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저는 정말 이분은 연기상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작하셨고 그 캐릭터 하나하나를 너무 잘 소화를 해내셨어요. 다음 연도에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배우님입니다. 자, 이제 다 왔네요. 이제 대상이 남았는데요. 대상은 제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은 동백꽃 필무렵입니다. 이게 사실 하반기 대상감이었는데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들을 여기 캐릭터들이 다 휩쓸었을 정도로 동백꽃 필무렵은 캐릭터 하나하나, 스토리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뭐 주조연 연기 구멍도 없을 뿐더러 사실 다른 드라마들은 주연 배우들이 딱 생각나고 약간 조연이나 서브 스토리텔링은 좀 약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 동백꽃 필 무렵은 그 옹산 마을 이루는 모든 캐릭터들이 한 명 한 명씩 서사도 완벽하게 다 있고 정말 캐릭터 하나하나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공들여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장르도 전체적인 줄거리는 스릴러, 추리 이런 느낌인데 거기에 로맨스도 있고 아주 재밌는, 여기선 노규태님, 오정세님이 하드캐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코미디도 놓치지 않고 뭐 가족애까지, 와, 진짜 장르를 통합해가지고 너무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조금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니까 조금 스토리를 질질 끊으라고 생각이 들었던 장면도 살짝은 있었는데 그 사이사이를 완벽하게 메꿔가지고 지루하다는 느낌도 받은 적이 없고요. 앞에 풀어놨던 엄청나게 많은 떡밥들을 다 회수하고 정말 완벽한 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감동과 교훈, 그리고 막 뭉클함 그런 것까지 다 챙기는 드라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대상! 대상은 제가 막 입이 닳도록 말을 하고 다니고 인스타에도 감상평을 남기고 그랬는데 눈이 부시게입니다. 사실 눈이 부시게를 제가 추천을 해서 보시는 분들은 초반까지는 이게 대상이라고?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초반에 그냥 볼 거 없어서 보긴 했는데 답답한 거예요. 왜 저래? 이런 장면들도 많고 답답하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이 드라마의 진가는 마지막 두세 편? 그 정도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드라마라서 이렇게 보다 보면 마지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이걸 끝까지 보지 않으셨다면 눈이 부시게를 본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눈이 부시게 봤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짧고 굵게 임팩트가 엄청 강해요. 역시 사전 제작이 엄청난 짜임새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 연출도 약간 현실감 있게 해서 그런지 연기들도 되게 잘하고 영수 아주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핫한 캐릭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 제가 이거를 기록을 하면서 이건 정주영을 두 번 정도 더 할 것 같다 라고 적어놨었는데 이미 언니를 억지로 시켜가지고 이걸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재정주행을 완료했는데 언니도 초반에는 그냥 뚱하니 보다가 나중에는 막 이러고서 펑펑 울면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여운이 길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두 화가 정말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정말 오져요. 띵 하고 머리를 맞은 느낌인데 스토리가 아니라 약간 분위기? 그런 게 고백부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짧고 굵게 드라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정말 보면서 펑펑 울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김혜자 선생님의 독백? 나레이션은 제가 전에 ASMR로 읊었었던 대사잖아요. 엄청난 여운과 따뜻함이 있고 뭔가 쿵 하고 깊은 여운을 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뭐 김혜자 선생님은 두말할 것 없이 상 받으셔야 하는 분이고 한지민님이랑 남주영님까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둘의 케미도 되게 뭉클했고요. 그 두 분이 영화를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둘의 케미를 다시 볼 수 있다니 기대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상을 다 드렸는데 사실 제가 상을 주지는 못했지만 언급하고 싶은 드라마 그리고 또 기대했었던 드라마에 대한 솔직한 감상평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이건 지난번에 나눴던 장르별로 그냥 빠르게 후다닥 감상평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좀 통합적인 장르 거기에서는 봄이 오나 봄을 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킬링타임으로 너무 좋은 드라마여서 제가 작업하면서 진짜 지루하지 않게 계속 보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끝날 때는 살짝 아쉬울 정도? 왜냐면 이게 굉장히 사운드가 많이 들립니다. 되게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면서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정말 킬링타임용으로 짱이에요. 설거지하면서 보기 좋은. 이유리님 연기 잘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엄지호님도 진짜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이 몸이 바뀌는 그런 스토리인데 계속 자주 바뀌어가지고 되게 지루하지 않았고요. 대신 여기에 진짜 보기 싫었던 게 그 김봄이 이유리님의 원래 친구였었던 봄 1, 봄 2, 아니 봄 3 그 친구 둘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특히 그 둘 중에 더 찌질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진짜 민폐쟁이에 완전 고소각인 그런 행동들 때문에 눈살이 좀 찌푸려졌는데 그거 말고 엄지호님이랑 이유리님이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두 분이 베스트 커플상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맨스는 별책부록도 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드라마인데요. 이종석님이 정말 작품 고르는 안목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종석님 팬이 아니거든요. 근데 드라마들이 너무 재밌어요. 이 로맨스는 별책부록은 드라마가 재밌다기보다는 되게 따뜻하고 그 겨울 감성, 코트 감성이랑 딱 맞는 드라마인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약간 뭉클하게 하면서도 그런 출판사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신선한 소재였던 것 같아요. 잔잔한 분위기랑 약간 문학적인 감성 그런 게 스트레스 없이 보기 좋은 작품. 겨울에 핫초코 마시는 듯한 그런 감성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감성으로는 봄밤이 있는데요. 이건 약간 진짜 봄밤 같은 그런 드라마예요. 아, 이게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스토리 저는 내로남불 스토리 못 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하차했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랑 분위기가 진짜 비슷하거든요. 근데 정혜님이 왜 둘 다 그런 작품을 밤누나랑 봄밤이랑 둘 다 분위기는 정말 좋거든요. 두 개 분위기가 되게 비슷한데 찾아보니까 그 두 분이 같은 작가님이더라고요. 아니 작가님 내로남불 같은 스토리 말고 이런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감성으로 정말 괜찮은 로맨스물 잘 쓰실 것 같은데 그런 약간 세피아 감성의 차분하고 성숙한 그런 로맨스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추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라운마에서 정경훈님이랑 박성훈님의 그 둘의 케미가 너무 좋고 전 정경훈님을 워낙 좋아하니까 의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이건 분명히 두 분이 대본을 받지 않고서 작품을 결정을 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컨셉이나 포스터만 보면은 되게 멋있는 작품이 나오겠는데? 싶을 거예요. 저도 그 기대를 하고 본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나 이게 무엇? 끝까지 몰입해서 연기하신 게 대단합니다. 영혼이라는 좀 무거운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했으면은 코미디를 버리든지 애매하게 코미디를 넣어서 웃기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이게 뭐야 하는 느낌? 제가 너무 독서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내가 파워레인저를 보는 건지 아니 중간에 광선감이 왜 나와? 진짜 띠용. 근데 그에 비해 OST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그 노래는 진짜 좋더라고요. 약간 옛날 감성의 포크 감성? 진짜 아까워. 노래가 아까워. 그리고 여기서 이설 배우님이 여자 주인공 역할이었는데 초면인데 연기도 괜찮게 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해가지고 괜찮았어요.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물에서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 너무 귀엽게 웃으면서 보기 좋은 드라마예요. 되게 유치한데 그 유치한 맛에 보는 거 아시죠? 그 약간 상속자들 꽃보다 남자 이런 거 보는 느낌으로 근데 그 유치한 게 메인이 아니라 유치한 만화를 가지고서 나온 드라마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만화에 대한 디스를 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귀여웠고 우리 혜윤님 연기가 하드키리하고 끌고 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남자 배우분들의 키와 외모들이 약간 숟가락을 얹었다. 그런 뽀짝뽀짝하고 눈호강이 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로우님 너무 잘생겼어.
여우각시별에서도 살짝 보였었는데 이렇게 하루를 만나서 빵 뜨시는구나. 그리고 또 좋아하면 올리는은 이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예요. 근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송강! 잘생겼어! 근데 스포가 돼서 말을 못하겠지만 아 송강! 좋아할람 시즌2에도 송강 주인공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용은 급전개에 엥? 이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다 보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은 송강 너무 잘생겼어. 눈호강 하고 싶을 때 보기 좋은 드라마 2입니다. 그리고 사극은 아까 진구님이 나왔던 왕이 된 남자. 그것도 약간 다크한 느낌이지만 로맨스도 있고 되게 보기 좋았고요. 최근에 했던 게 나이나라 그리고 녹두전인데 나이나라도 되게 다크한 내용이라서 무겁고 진지하기만 한 그런 사극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원래 양세종님을 좋아해가지고 이건 봐야지 이러고 본 거였는데 장영님이 연기하신 이방원이랑 그 우도환님이 연기하신 남선호 그 두 캐릭터가 되게 안타깝고 사연도 절절하고 잘 소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여자 주인공으로 서련님이 나오는데 사실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보통 아이돌분들이 사극 연기를 할 때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서련님이 여기에서 되게 분위기에 맞는 톤과 발성을 하시면서 당당하고 멋진 역할을 맡아서 그런지 거슬린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 초반에 러브라인이 조금 위주로 나왔는데 그 러브라인만 가지고서 극을 진행했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내용을 되게 캐릭터들한테 정이 가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게 녹두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장남자 역할로 장동윤님이 여장을 하고 나와요. 근데 정말 예뻐요. 투머치하게 여장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단아하고 청초한 과부 역할을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초반에 그렇게 여장했을 때가 가장 재밌게 본 것 같고요. 율무로 나오는 강태호님 이게 살짝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좀 초반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흑화된 뒤에 율무 너무 섹시해. 그 역할 자체는 진짜 쓰레기 같은데 그 스타일링이 너무 섹시하고 눈빛이랑 이런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좀 더 역사적인 거랑 막 얽혀가지고 내용이 점점 무거워져서 초반에 좀 더 가볍고 꽁냥꽁냥하는 그런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릴러 공포 추리 사실 이런 쪽에서 인생 드라마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드라마를 작업하면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 분야는 제가 학교에서 밤샐 일도 너무 많고 작업하다가 막 11시, 12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까 이 걸어오는 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추천해 주신다면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낮이 길어졌을 때 정주행을 할 의향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인은 지옥이다를 저희 언니는 따로 봤거든요. 이정은님만 나오면 계속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띵작이라고 하면서 같이 봐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자고 하는데 좀 따뜻해지고 날이 풀리면 보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영 중인 드라마도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거까지 넣을 수 있을까? 자 먼저 VIP! 와. 자 이렇게 드라마롱배 연기 대상 2019년 드라마롱 어워즈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상도 드리고 언급하고 싶었던 드라마들도 또 나중에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은 드라마들도 제가 본 게 진짜 많거든요. 그 감상평은 어디에 있다고요? 고정 댓글. 고정 댓글까지 꼭 확인을 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라마 덕후분들 저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 제가 스토리나 피드에도 드라마에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랑 많은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장장 1년 동안 준비한 드라마롱 어워즈 영상 어떠셨나요? 그래서 이게 1회로 끝날 수 있는 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잘 보고 있는 드라마는 그때그때 마롱픽 같은 걸로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드라마 덕후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2019년 대상은 무엇이었는지 연기상은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제 2019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19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2020년에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들로 찾아보도록 해요.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림 설정 아시죠? 그럼 내년에도 달콤한 한 해 되세요. 안녕!